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장 마치고 이제 1시간 됐는데요. 아, 불금봉 공부 오늘 좀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대응 조치가 이제 대응 조치 기자회견이 곧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시작하면서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대응 조치 기자회견을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아침에 떨어지면서 시작했는데 조금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약 보합, 상승은 약간 했는데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코스피 살짝 빨간 물이 들어오긴 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개바닥에서 시작했다가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 하루고요. 오늘 하루 장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지나가지고 내일 새벽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중국에서 전인대에서요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지금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경제 재개하고 또 백신 기대감으로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악재 때문에 홍콩에 부여한 그동안의 관세라든가 비재 면제 뭐 이런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아마 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환율도 이것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 주식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자,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보시면요. 우리 불금봉 밴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불금봉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을 두 개 올렸습니다. 장 중에 조금 빅텍 종목이 빅텍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장 중에 이렇게 갑자기 고점을 찍고 또 올라갔어요. 굉장히 안 좋다는 신호인데 4,950원 10시 20분에 찍고 도로 내려오긴 했지만은요. 장 중에 이렇게 빅텍이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 군함들이 중국하고 중국 남중국해에 어제는 그 전투기가 떴었는데요. 오늘은 또 남중국해에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밴드에 이렇게 뉴스를 올려놨었습니다. 파라셀 제도에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중국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그 미국의 계속된 주장과 또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전함이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이런 그 작전을 핀다는 것은 결국 중국하고 한번 그 이런 무력 충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제7함대에서 이러한 그 남중국해에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 작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불법적으로 중국에서는 자기들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그 두 갈등 부분이 미중 갈등의 아주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중국해는 중국도 베트남,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중국 세 나라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이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또 빅텍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갈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또 글을 하나 더 올려드리죠. 예, 보시는 것 같죠. 어제 종가 매매 종목 유니언 머티리얼이었는데 유니언 머티리얼 희토류 관련 주고 홍콩 보안법과 관련 미중 갈등의 수혜주입니다. 희토류 관련 주고요. 어제 시의 당일가에서 상승할 때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또 이 유형으로 수익을 이미 내고 다 나오셨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죠. 분봉상에서 은봉이지만
아직까지는 또 매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종가 무렵에 매수하신 분들이요.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4,385원까지 고점 찍을 때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유니온 머티리얼이었고요.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나왔습니다. 또 홀딩한 DPC, 피기트 엔터의 이런 상장 소식 때문에 홀딩했던 DPC도 오늘 좋은 성적으로 나왔는데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지금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비긴 트 엔터 상장 소식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음봉 마감을 했지만은 조금 DPC 갖고 계신 분이 몇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한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아침에 이 최고가 찍을 때 아니면 이갭 상승했을 때 아주 기회로 수익 내고 오히려 나올 수 있었던 DPC인데요.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DPC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좋은 뉴스와 호재와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손실을 보고 매도하거나 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샘표, 이 홍콩 보안법과 미중 갈등에 관련된 대두 관련주인데요. 샘표, 시초가 단타 매매하고 불금보 핫이슈 추천했는데 살짝 수익 내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 역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이러한 그 음봉에서 지금 일봉상에서 대기 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주말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또 이러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잘 지켜보다가 월요일 날 우리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요 밑꼬리를 잡고 올라올 때 살짝 수익을 내신, 아, 여기가 아니고요. 제가 핫이슈로 말할 때 여기 올라온 요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신 분이 있고요. 제가 종가 매매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외 현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단일가 뭐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진행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종목입니다. 라파스와 관련해 가지고요. 라파스는 코로나 치료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코로나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라파스인데요. 서울대 연구팀하고 이 임상을 연내 진행한다는 이러한 뉴스, 또 마이코박테리아를 이용해가지고 백신을 만든다는 이러한 뉴스가 라파스를 계속해서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일봉상에서 라파스 잠깐 보시면요. 아주 정말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점심 무렵에 여기서 잠깐 추천을 한번 했어요. 그때 수익 내고 나왔고요. 종가 매매로 얘기해서 여기서 수익 나고 내온 분도 있고요. 지금 종가 매매로 가져가도 월요일 날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니까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라파스는 일류형으로 또 장중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종가 매매 샘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가져갔던 대두 관련 샘표 종목은 아직까지도 전부 유효하게 우리가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가져가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DPC까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우리 오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어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잠깐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 내셨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요. 아침에 DPC 1.87%로 바로 갭 상승할 때 DPC 수익을 요 부근에서 내고 나온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DPC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6.9% 아침에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해가지고요. 바로 이 상승하는 윗꼬리를 잡고 수익으로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6.9%, 또 유니온 머티리얼 2.3%요. 유니온 머티리얼 5.53%, 샘표도 2.7%, 9시 41분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불금봉 핫이슈로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잠깐 올라가는 이 상승을 수익으로 가져갔던 아주 선수입니다. 2.7%, 2%도 아니고요.
2.7%를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이 장에서도 샘표를 갖고 이렇게 수익 냈고요. 샘표 식품도 샘표와 같이 대두 관련주입니다. 2.4%, 신성홀딩스, 또 미래생명자원 이런 그 샘표 대두 관련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강통신에 물려 있어서 샘표가 갭상승하다가 떨어지는 걸 보니 무서워서 0.15%만 익절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샘표 갖고 이렇게 나왔고요. 대한강통신 보시면요. 지금 대한강통신 마지막에 한 약 100만 주 정도를 이렇게 그 매도를 하는 바람에 쭉 떨어졌습니다. 아마 금방 회복할 겁니다. 그 대한강통신 일봉상의 흐름이 오늘 거래량이 아주 제일 적은 음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강동신 갖고 계신 분이 제 불금봉 제자분 중에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대한강통신 오늘 같이 이렇게 수익 날 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났을 때 어제 종가 매매 한 건데 여기서 지금 팔질 못해가지고 여기 종가 무렵에 근데 어제 시초가에 갭상승했을 때 매도를 못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5G 한국판 뉴딜 관련주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대한강통신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뉴스테마 호재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샘표를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또 어제 절반 가지고 있던 유니언 머티리얼 4.33%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라파스도 2.1%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라파스 12시 41분에 추천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수익을 잘 못 낸 것 같아서요. 제가 장중단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장중단타 내려왔다가 검정 분봉 매수라인까지 왔던 이쪽에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추천해가지고 바로 정말 수익을 바로 냈습니다. 41분 54분으로 2.1%요. 자 여기 보세요. 41분에 하고 54분에 2%입니다. 제가 41분에 추천해서 55분에 2%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41분에 55%에 2%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같아도요. 여기 분봉 매수 라인 왔을 때 40분에 추천해서 바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불금봉 단타, 장중 단타 매매입니다. 라파스 1.2% 수익 냈고요. 라파스 종가 매매 1용입니다. 종가 매매 라파스하고 샘표 두 개 다 가지고 갔는데요. 2시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2시 50분에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라파스 보세요. 2시.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더니 여기 살짝 올라가는 요 수익을 보고 그냥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1용으로 해서 수익 냈고요. 라파스 종가 매매 1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라파스도 2시 54분에요. 종가 매매 이미 말씀드렸는데 2%로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라파스 또 종가 매매 1용으로 바로 1.54%, 라파스 1.5%까지 해서 모두 오늘 아주 어려운 장에도요. 샘표, 라파스 이렇게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대응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좀 들고 계신 분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샘표 갖고 가고 있지만은 아마 오늘 새벽에 우리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뉴욕 증시 시작하면서 내일 새벽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이러한 그 기자회견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파스도 지금 들고 갈 것 같고요. 또 DPC도 현재 매도 아침에 여기서 못하신 분이 들고 가고 있는데요. DPC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강통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고 계신 이 종목들 전부 괜찮은 종목입니다. 불금봉 종목은요. 조금 버티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결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주말 굉장히 지금 날씨도 좋고 이 초여름에 들어오면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홀딩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침체되고 다운된 이런 그 마음 상태를 갖고 주말 맞이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또 이렇게 불금봉은 언제든지 수익을 준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요. 이 주말을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려산업하고 KNN 홍정욱 관련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상한가가 두 번 올라왔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홍정욱 차기 대선 40대 기술원으로 고려산업하고 KNN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대선 테마, 정치 테마, 홍정욱 관련주가 계속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갈지는 다음 주에도 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기에는 이 테마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양약품 우가 거의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일양약품 우. 러시아에서 슈펙트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 승인했다는 소식이 이틀째 이렇게 우선주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홍정욱 관련 한국 프렌즈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케이시 코트렐이 미중 무역 갈등의 희토류, 재활용 국채과제, 이러한 그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시 코트렐, 희토류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이 희토류 관련주들이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가지고 중화항체 능력이 있다, 이런 확인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옵티팜. 이런 그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바로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국책 사업과 관계도 있고요. 또, 렘데시비르 관련해가지고 수출 승인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미셀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미중 무역 갈등, 또 홍콩 보안법 갈등에서 한일 사료, 이러한 그 티플렉스, 또 현대 사료, 우성사료, 사료주도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조선 같은 종목들도요, 홍정욱 관련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아마존 자율주행과 관련한 남성, 오늘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727억 거래가 터졌는데요. 이런 그 육수 인수 추진 소식 때문에 강세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남성이 이런 연유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세노텍,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관련된 미중 갈등과 관련줍니다. 세노텍도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또 상한가 갔던 종목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하루다. 오늘 우리나라 내일 새벽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 발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단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모든 그 대만, 홍콩, 중국, 일본,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전부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늘 장 끝났으니까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뵙고요. 또 여기 불금봉 이 단타 공부하시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1일 월요일 날 7시 반에 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